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제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大家好，今天是哥林多前书的第五讲。고린도전서 제 5장 장명은 음행장입니다. 哥林多前书第五章的内容是有关淫乱的一些内容。 세 개의 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从三个部分，我们可以要一起来了解。 첫째는 음행책망. 第一呢，就是责备淫乱。 1절로 5절까지입니다. 那是1到5节。 두 번째는 누룩 없는 덩어리가 되어라. 第二呢，就是要成为无教的。 6절로 8절입니다. 6到8节。 마지막 9절로 13절까지는 권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9到13节的内容是有关劝诫的内容。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 음행 책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那么首先我们来了解一下责备淫乱这个部分。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先来读一下第一节。 风闻在你们中间有淫乱的事，这样的淫乱连外邦人中也没有，就是有了收了，有人收了他的继母。 예, 고린도 교회에 음행죄가 들어왔다고 했죠. 说哥林多教会里面开始有淫乱的事。 음행이라고 하는 원어는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포르네이아. 淫乱的这个原文的意思呢，就是说 포르네이아。 남녀가 갖는 일종의 불륜적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这是男女之间所发生的一个就乱伦的这种性关系。 여기서는 특별히 근친 상간의 죄를 가리키지요. 在这里主要指的是近亲的这种淫乱。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심지어 자기 계모를 취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通过这个经文，就我们可以了解，在信徒当中出现了竟然收他的继母的这么一个淫乱的事情。 아버지가 이 후처를 얻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고, 也就他的父亲呢，后之后又娶了妻子之后呢，后妻之后呢，去世了。 그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의 후처를 데리고 산것 같습니다. 那么从这段经文可以知道，他可能是与自己的继母一起生活了。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랬겠죠. 在第一节的下半部分说，就是有人收了他的继母。이 취하였다는 동사는 현재 동사입니다. 收了这个动词是现在进行时。 그러므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那不是一时的，不是一瞬间的。 현재까지도 계속 취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而是现在他依然收着这个继母。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 아닙니까? 这在神面前是非常严重的罪。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我们可以举一下圣经的例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를 수종들던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었죠. 那么大卫的儿子呢，却犯淫乱哈，他想要娶父亲的他的妻子。 솔로몬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他没能够直接讲，就通过所罗门的母亲伯士巴来把他这个问题提出来的。 결국 솔로몬에게 야도니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最终呢被所罗门所杀。 열왕기상 2장 19절로 25절을 참조하십시오. 可以参考列王记上2章19到25节。 여러분,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그 장자가 루벤 아닙니까? 那么雅各的十二个儿子当中，长子吕便。 장자라면 아버지의 이 장자권을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크게 쓰임 받아야 할 텐데. 作为一个长子呢，他因为由作为长子所领受的继承的一些部分，他应该来继承父业才对。 그 역시 그 서모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존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但他没能够被尊贵的被使用，也是因为他侵犯了自己的继母。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所以呢，去收自己的继母是一个邪恶的事情。 성경 레위기 1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圣经利未记18章8节在告诉我们。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18章第8节，不可露你继母的下体，这本是你父亲的下体。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째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我们来看一下哥林多前书1章5章2节哈。 你们还是自高自大，并不哀痛，把行这事的人从你们中间赶出去。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针对这一事件呢，保罗责备哥林多教会的信徒。 책망의 목적은 선한 것입니다. 责备的 目的 是 善的。 이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의 그 공동체 즉 공동체 연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他为了强调其作为一个哥林多教会的团契的这种他们彼此间的彼此所拥有的互相之间的责任。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죄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방조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할 죄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也就是在告诉我们，你们明明看到这些罪和不对，如果你们还放任不管，你们自身也是罪的。 바울은 세 가지를 책망했는데요. 保罗责备三个部分。 첫째는 음행죄가 들어오는 걸 책망한 것입니다. 首先是责备这种淫乱罪进入到里面。 자기 계모를 취하는 음행은 이방인 중에 또 없는 악한 일이라고 책망했죠. 他责备说呢，这种淫乱呢，连外邦人中也是没有的。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통안이 여기지 않은 걸 책망했습니다. 再一个，他责备的是哥林多教会的信徒明明知道有这样的事情，但他们不哀痛。 교회가 죄가 들어온다고 하면 예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教会里面出现这种罪的时候呢，整个教会应该哀痛才对。 그런데 그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안이 여기지도 않고 예통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他们却不感觉这个罪的严重性，也没有哀痛。 세 번째는 범죄한 사람을 책벌하여 물리치지 않고 그냥 놓아둔 걸 책망했습니다. 第三个责备的就是把针对那个犯罪的人，没有把他们从中间赶出去。 죄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들이 통안역이고 죄지은 사람을 하여금 회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罪进入到教会之后呢，教会的弟兄姊妹呢，应该感到哀痛，应该让那犯罪的人悔改才对。 신자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권징하는 것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那么信徒在教会里面犯罪，那么教会应该如何来对他有个责备？这些呢，我们都学过的。 누구나 범죄한 사실 있으면 처음에는 그걸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如果有人犯罪呢，刚开始我们不能够把它显露出来。 그리고 가서 혼자서 찾아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不能让更多的人知道，你应该独自先过去，少数人要去劝勉他。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如果还不听的话呢，你再带一些人，教会的一些同工一起去劝勉他。 그때 만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那他再也不他认错并不再犯罪的话呢，我们应当饶恕他。 만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고 나간다고 하면 교회적으로 책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如果不悔改依然要犯罪的话呢，那么从教会的角度应该责备他。 3절로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我们3到4节我们读一下。 我甚至虽不在你们那里，心却在你们那里，好像我亲自与你们同在。已经判断了行这事的人，就是你们聚会的时候，我的心也同在。奉我们主耶稣的名，并用我们主耶稣的全能。 예, 바울은 이미 이 사건의 전모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保罗已经对其事由的前后内容都已经很了解了。 몸은 멀리 항상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고린도 교회에 가 있었습니다. 他虽然身处外地，但是呢，他的心依然与这些哥林多教会同在的。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음행한 사람을 치리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所以呢，他在这个最终圣灵的引领当中，他知道该如何来责备这个犯奸淫的人。 치리할 때도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治理的时候呢，也有三个原则。 첫째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第一呢，你必须是奉主耶稣基督的名。 왜냐하면 교회 치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因为在教会里面的这种治理呢，就是要实践主耶稣的话语。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치리하는 자는 말씀이 치리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而且这种治理呢，是神的话语在治理，所以呢，我们是传递神的话语的人。두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과 함께 권징하기로 작정했습니다. 而且第二呢，保罗又是愿意与哥林多教会的会众一同来劝诫他。 고린도 교인들이 모일 때 바울의 심령도 거기에 참여하여서 같이 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 聚会的时候呢，保罗的心也在那里。 세 번째는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第三呢，是要用主耶稣的全能。 권징의 권위는 주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这种警戒的啊，这种能力呢，是权威呢，是在于耶稣的全能。 오늘 현대 교회에서는 이
권징, 다시 말씀드린 치리가 거의 사라져간 실태가 됐는데요. 现今的教会呢，在教会里面现在很难看到这种劝诫的这种事项工作。 그러나 우리가 다 배우고 잘하는 대로 참교의 표징 중에 하나는 이 권징의 신실한 실천입니다. 所以呢，这种惩戒的实践也是很重要的，在教会里面。 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读一下第五节。 要把这样的人交给撒旦，败坏他的肉体，使他的灵魂在主耶稣的日子可以得救。 예, 거기 보면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했습니다. 이 음행한 자를. 说把这犯奸淫的人交给撒旦。 이것은 교회로부터 출교시켜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으로 내보냈다는 뜻입니다. 他的意思呢，就是说从教会把他们驱逐出去，让他们归到那被撒旦所掌管的这个世界。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在提摩太前书一章二十节里面出现两个人物。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줬다고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那里也出现针对把这个两个人呢是交给撒旦。 이건 역시 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这些都象征的是把他们赶出教会。 이는 이 교회 순수성을 보호하고. 就是为了保守教会的纯洁。 출교자는 연단과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也是为了那些被赶出去的人能够认罪悔改。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선한 것이죠. 因为其目的惩罚他们的目的是善的。 범죄한 영혼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나 유기가 아닙니다. 这不是针对犯罪的人的最终的审判或者是遗弃。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고난이지요. 是为了让他悔改回转的一个苦难。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있어야 할 정상적인 위치에서 법적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就是在教会里面，可以说在主的法度里面要把它除去。 육신은 멸하고 책부받는 동안 육신적으로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所以呢，当他还在肉体上有这样的一个败坏的时候呢，他就不能够成为教会的正式会员。 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육신이 망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如果你犯罪不悔改的话，那你的肉体呢也会受到败坏，这么个意思在里面。 그러나 그 주 예수의 날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但在主的日子呢，其灵魂呢是可以得救的。 물론 이런 영혼의 구원은 불붙는 가운데서 겨우 나온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当然，这种得救呢，好比是他经过了那火炼哈，也就是说，他上面的建筑都已经烧毁，是一个令人羞愧的得救。 두 번째 대제는 누룩 없는 덩어리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6절로 8절. 下面就是6到8节的内容是你要成为那无教的无教饼。 여기서는 특별히 범죄자가 끼치는 해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在这里主要也在讲这些犯罪的人所带来的一些影响，不好的影响。 죄의 오염을 막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也要求我们去拦阻，也就阻止那罪的污染。 고린도교인들이 교만해서 죄가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因为哥林多教会的骄傲呢，罪到进入到教会。 그 죄를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물리치지 아니했다고 했죠. 但他们却不痛悔，也没有去抵挡这些罪。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所以呢，在这里呢，也在告诉我们，这种小小的这个小团呢，却能够一点点的面胶呢，能使全团呢都发起来。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도 하죠. 在圣经里面，这面胶呢，有时象征罪。 또 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것은 적은 것일지라도 所以呢在教会里面哪怕有一点点的面教但哪怕它是少量的 그것이 교회 전체에 퍼져서 교회가 부패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它却能够在整个教会里面起着腐败的作用。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所以呢主耶稣呢提醒他们你们要小心法利赛人的教。 그러니까 누룩은 죄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사상을 가리키기도 하죠. 所以呢，它不仅仅是指那罪的问题，也指的是法利赛人的恶德、邪恶的他们的思想的一面。 오늘날 이 미국 교회 많은 미국 교회들이 신신학으로 기울어졌습니다. 现在美国很多的教会呢都已经倾向于新神学。 처음에는 신신학이 프린스턴 신학교나
유니안 신학교의 몇몇 교수들을 통하여 돌았던 것입니다. 那么刚开始的这个所谓的新神学呢，只是借着那几间那个几个神学院的一些几个教授而带起来的。 그 신신학 사상이 학생들에게 점점 퍼져서 지금은 보수 신학자보다 신신학자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但这种新神学的神学家呢，其影响力越来越大。现在呢，新神学家呢，就是从那相信新神学的神学家呢，比那保守神学家还要多了。 적은 누르기 시초에 제거되지 않는다면 온동에 퍼질 것입니다. 所以呢，哪怕是一点点的面教，如果刚开始你不能够没有控制它的话，那它就会是全团发起来。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也是。 신비주의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수가 적은 수였지만, 神秘主义刚进入到韩国的时候呢，其实人数是少的。 그것들을 내버려뒀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적극적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但因为放任不管的时候呢，它却会慢慢的壮大起来。 가라지가 자라면 그 세력이 곡식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곡식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那么这些麦子，就刚开始你如果没有不除掉的话呢，它就会盖住整个那麦子的。 그러므로 적은 노력이 들어올 때 제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所以呢，哪怕是一点点的麦面酵呢，你也应该把它除掉。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第七节，你们既是无酵的面，应当把除酵旧酵除尽，好使你们成为新团，因为我们逾越节的羔羊基督已经被杀献祭了。 예.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본질상 누룩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새 사람에게는 누룩이 없습니다. 이 새 사람이 성령과 합하여 옛사람의 요소인 누룩을 점점점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 덩어리는 새 사람의 단체이죠. 신人那是新团. 묵은 누룩은 여러 가지 죄악적인 요소 혹은 부패적 육체의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旧教呢就是我们以往的一些腐败的不好的一些东西. 유월절 양 이 구약 시대에 유월절에 제사드리기에서 잡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羔羊, 杀羔羊献祭呢，是在预表着 예수 基督的 来.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를 희생해 주셨죠. 是作为 예수 기도 来到我们中间，为我们而牺牲自己.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那么今天我们应当如何来守逾越节呢？ 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第八节. 所以我们守这节，不可用旧教，也不可用恶毒、邪恶的教，只用诚实真正的无教饼。 예, 여기 명절은 유월절 명절을 가리키는데. 这节所指的是逾越节。 신약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也是指的是新约整个新约。 구약 시대 유월절에 먹는 음식은 세 가지가 있었죠. 在旧约的时候，那个逾越节的时候吃三样食物。 첫 번째는 양고기를 먹었고. 第一要吃羊肉的。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었고. 第二是要吃无酵饼。 세 번째는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第三是要吃苦菜的。 오늘날은 유월절 명절을 율법대로 지켜야 될까요? 那么现今我们应不应该持续的来遵守这个节期呢？ 오늘 한국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단 이단이 있습니다. 在韩国目前呢有叫有个异端叫神的教会。 그들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他们到目前还不承认耶稣是真正的他们的救主，所以呢，他们现在还在持守逾越节。 우리가 다 이미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아닙니까? 那我们都知道耶稣基督是逾越节的本体。 그 유월절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相信 예수 基督就是那相信那逾越节的他的成就。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을 가리키죠. 저는 每天必须要吃耶稣基督他的肉和他的血。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吃是什么意思呢？是信的意思。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那么逾越节吃的是无酵饼。 이것은 성도가 죄를 떠나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这是信徒在神的里面要过上一个真实的信实的生活。 그래서 거기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아주 괴악하고 악독한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那么呢，恶毒所讲的就是那邪恶的教。
자, 그러면 이런 죄지은 음행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那么犯这种奸淫罪的人，我们应当如何处置呢？ 구절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할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九节说呢，我先前写信给你们说，不可与淫乱的人相交。 여기서 음행하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在这淫乱人就是在教会里面的淫乱的人。 불신자 중 음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不是指的是不信主的人。 10절을 읽어주십시오. 第十节, 此话不是指这世上一概行淫乱的或贪婪的勒索的或拜偶像的若是这样你们除非离开这世界方可 예, 구절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也是对九节的补充说明。 예, 음행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说的那犯淫乱的、行淫乱的，不是这世上的。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니 만일 그렇게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说呢，不是指这世上一概行淫乱的或贪婪的勒索的或拜偶像的。若是这样，你们除非离开世界方可。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죄이죠. 拜偶像是对神的犯罪。 여기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은 타인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贪婪的勒索的都是 이제在别人面前犯罪。 그러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한 죄입니다. 淫乱呢是对自身的犯罪。 이제 6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我们在第六章当中再详细的来了解。 11절을 읽어주세요. 我们来一起来读一下第十一节。但如今我写信给你们说，若有称为弟兄是行淫乱的。 或贪婪的，或拜偶像的，或辱骂的，或醉酒的，或勒索的，这样的人不可与他相交，就是与他吃饭都不可。 여기 어떤 형제는 바로 기독 신자를 가리킵니다. 这里称为兄弟的就是那基督徒。 교인 중에 음행, 탐욕, 우상숭배, 남을 욕하거나 술취하거나 토색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과는 신앙적 교제나 친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如果在教会里面有行淫乱的、贪婪的或拜偶像的、侮辱的、醉酒的这些乐色的话呢，就不可与他们信仰上有交相交。 만약에 신앙적 교제라면 그 죄를 용납하는 것이 되고 자신도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那如果你相交的话呢，就等于你容忍、你放任他们的这种不好，那你也会成为跟他们一样的人。 특별히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就是说呢，就是与他吃饭都不可。 이것은 이 죄인들과 더불어 성찬회식을 하지 말고 그들을 수찬 정지시키라는 것입니다. 就是不要跟他们一起参与到圣餐，也就不能让他们参与。 12절 13절을 읽어주십시오. 12到13节。 因为审判教外的人与我何干？教内的人岂不是你们审判的吗？至于外人，有神审判他们，你们应当把那恶人从你们中间赶出去。 예, 의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那么说那些不信的人，外人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那恶人是外人是不信耶稣的人。 불신자가 범죄하는 데 대해서 신자가 관여할 바가 못 됩니다. 不信的人，外人犯罪，不是信徒能够管得了的。 그러나 신자가 범죄하면 치리하고 다스려야 하나님 말씀이 선하고 교회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但信徒犯罪呢，教会必须得管，才能够保持圣洁。 그러므로 불신자의 처벌은 하나님께 맡기고 신자가 범죄하면 교회에서 권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外人的犯罪呢，这得交给由神来惩罚。 但教会内的呢，必须由教会来解决。 최후에는 이 출교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如果还不听，最后呢，应该把他驱逐出教会。 특별히 이단이나 아주 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출교해야 합니다. 特别是那异端呀，什么这样的犯了很大很大罪的人呢，如果不悔改的话呢，应该驱逐出教会。 출교는 이 교회의 벌 가운데 가장 큰 벌이죠. 所以呢，把他驱逐教会，这是教会的惩罚当中是最大的。 성도가 죄를 지면 먼저 그 사람을 이 권면하지요. 信徒犯罪的话呢，首先要劝勉他。 예,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견책을 하고. 还不听的话呢，就责备。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직분을 정지시킵니다. 如果还不悔改，就停止他的职分。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면직시키는 거예요. 如果还不悔改的话呢，就让他停止。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제명시켜야 합니다. 如果还不听的话呢，就应该除名。 이렇게 해야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고 这样才能够建造这个真理。
교회 정결을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能够保全教会的这种洁净。 이렇게 해야 사실은 그 범죄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这样才能够是给那犯罪的人一个悔改的机会。 계속해서 제 6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我们继续第六章的内容。 제 6장의 장명은 송사장입니다. 第六章的内容是有关告状的内容。 송사란 말은 소송이나 고소와 같은 말이죠. 也就是去上告。 우리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재판을 거는 것입니다. 남과 분쟁이 있는 백성이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기를 사법기관에 호소하는 일을 송사라고 합니다. 那我们知道当我们有些冤屈冤呃一些喊冤的时候呢是要到法院来要求他们的裁定。 여기 6장은 네 개의 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章呢,我们可以从四个方面可以去了解。 첫째 대지는 1절로 8절까지 신자 간 송사를 불신 법정에서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那么第一节到第八节在告诉我们,信徒之间的这种彼此的矛盾呢,不要在世,不要在那世界的这个,让这个世界为你所审。 두 번째 대지는 9절로 11절까지 불의를 행치 말 것. 9到11节是说你不要行不义。 세 번째 대지는 12절로 18절까지 음행을 떠나 주와 판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2节到18节呢说让你们要离开隐形，要与主合一。 마지막 19절로 20절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19到20节呢就是用你的身体来荣耀作为神。 첫 번째 대지가 신자 간 송사를 불신 법정에서 하지 말라고 했죠. 那么第一个内容就是说不要信徒之间不要彼此告状到这个属世的法庭当中。 여기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先看一下第一节。你们中间有彼此相证的事，怎敢在不义的人面前求审，不在圣徒面前求审呢？ 여기 일이 있는데라고 했는데 이 일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你们中间相证的事出现了某个事件。 사건이 있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不要在不义人面前求审。 여기 불의한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那就是不信耶稣的不信的。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那么信徒呢是从神那里得到神的义神义德公义的话语。 불신자가 불의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那么不义的人不是说他行了很多不义的事，所以把他称之为不义的人。 성도 간에 송사할 만한 사건이 생길 때는 성도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如果信徒之间有彼此有这些问题的话呢，那么应该在信徒面前、圣徒面前求审。 장로교회 같으면 당회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가 있죠. 那么长老会的话呢，有其堂会的长老们。 그 당회를 통해서 재판을 해주는 것입니다. 就是借着堂会来去审判。 또 여러 교회를 연합체인 이 총회에서는 총회 재판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那么教会又有那个总会，总会呢又有这种裁定的机构。 교회 간에 분쟁이 생겼다든지 또 당에 역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총회 재판국에서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当教会和教会之间出现问题，或者教会与信徒之间出现问题的时候呢，那可以这些总会的这个裁有专门机构来进行裁决判定。 바울의 이 편지의 논점은 성도 간에 송사할 만에 생겼을 때 불신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所以呢，保罗在这里的焦点就是说呢，当你们有彼此相争的事的时候呢，不要在那不信主的人面前求神。 그것은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가 경멸을 당하는 것이고, 那是在不信主的人面前，教会受到轻蔑。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那传福音的这个传福音的途径就会被断绝，就是不能够荣耀神的。 2절을 읽어주십시오. 第二节。 我们来看一下，岂不知圣徒要审判世界吗？若世界为你们所审，难道你们不配审判这最小的事吗？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圣徒里面我们有神的真理还有圣灵的感动等等都在我们的里面 그래서 세상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可以去判断整个世界. 그런데 소위 세상 법보다 훨씬 차원 높은 영적인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작은 일 하나를 판단치 못하느냐고 지금 책망한 것입니다. 所以在这里责备那些圣徒，那在神的那种真行在真理里面的这些圣徒，怎么可能应该？难道怎么可能不配审判这最小的事呢？ 성도는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은 옳다고 판단합니다. 信徒呢，可以照着神的话语去判定他的是非。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对就是对，不对就是不对。 그래서 세상 전체에 대해서 옳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那他就可以针对世界的事情，可以进行他的对和错的判断。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不仅如此，当主耶稣再临的时候呢，信徒会与主一同审判这个世界。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참조하십시오. 请参考马太福音19章28节。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也参考启示录2章26、27节。 성도가 이 세상 전체를 판단할 것에 비하면 성도 간의 소송 사건들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인 것입니다. 所以圣徒要将来是要审判这整个世界的，所以呢彼此之间的一些问题矛盾，那只是一个小事情而已。 뿐만 아니라 3절에는 이제 우리가 성도가 천사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第三节说呢，信徒可以审判天使。 3절을 읽어주십시오. 一起来读第三节，岂不知我们要审判天使吗？何况今生的事呢？ 이 천사는 성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天使是神为信徒所被造的一个. 히브리 1장 14절을 참조하십시오. 히브리서 1장 14节可以参考. 성도는 천사보다 지위가 높습니다. 信徒的地位是高过天使的. 그러므로 장차 마지막 심판 때 악한 천사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所以将来我们都要在审判的日子去审判那些恶的天使. 말씀을 요약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자이고, 那么信徒呢，他拥有审判这世界的权利。 장차 천사를 심판할 지위에 있는데, 将来我们也可以审判天使。 성도들 간의 사건 하나를 판단하지 못하겠냐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所以保罗说，难道我们就不配来审判这些最小的事吗？ 4절로 5절을 읽어주십시오. 4到5节，我们来读一下。4到5节。 即使这样，你们若有今生的事当审判，是派教会所轻看的人审判吗？我说这话是要叫你们羞耻。难道你们中间没有一个智慧人能审断弟兄们的事吗？ 예,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信徒是神的子女。 영원히 산 자입니다. 是永远活着的。 진리와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자입니다. 是拥有真理和神的光的。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是得到神的感动和引领的人。 이런 자가 어떻게 이 신자 간의 작은 일 하나를 판단할 수 없겠습니까? 这样的人怎么就不能够去判断审判那这最小的事呢？ 또 이런 판단을 할 때 교회에 속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겠습니까? 나도 판단的时候, 난도 让我们把那些信心小的人让他们来判断吗?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保罗这样告诉我们是因为 고린도 교인들의 이 소송 사건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是在告诉我们，这个保罗针对哥林多教会里面所出现的这些问题的判定的他的一些他的要求。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所以呢，我说这话是要叫你们羞耻。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真的是令人羞耻的事情。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2장 28절里面说 너는 재판장을 요구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28절当中说 不可毁谤神，也不可毁谤你百姓的官长。 예, 신자가 불신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那么信徒 불신자
不信主的人，他们这些问题呢，可以在那世界的长官官长面前受审。 예, 바울 사도도 가이사에게 호소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那么使徒保罗呢，曾经也向那凯撒呼吁过。 사도행전 25장 11절을 참조하십시오. 参考使徒行传25章11节。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来看一下本文的。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6절. 고린도전서 이만 징시 弟兄 与 弟兄 告状 而且 告在 不信主的人 面前. 부득이에서 신자가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송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实在不是迫不得已的事，弟兄我弟兄不能相互告状。 부득이에서 송사를 하더라도 교회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迫不得已要告状的话呢，你必须要得到教会的判定。 세상 법정에서 불신자의 판결을 받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의 전도의 문이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所以在不信任面前，不信主的人面前，要让他来判定教会的弟兄姊妹的纷争，也是这时他就是遮盖神的荣耀的事情。 7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我们来看一下第七节，你们彼此告状，这已经是你们的大错了。为什么不情愿受欺呢？为什么不情愿吃亏呢？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피차 이 불신자 앞에서 서로 송사한 것입니다. 그래도 教会的那些弟兄姊妹呢，在不信主的人面前彼此告状。 그래서 바울은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所以 保罗说, 这已经是你们的大错了。 완연한 허물이라는 것은 아주 이 완연한 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这是最大的失败了。 차라리 속고 불의를 당해도 예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情愿应该受欺或者受吃亏，也不能遮盖神的荣耀。 이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我们不应当让传福音的这个门被关上。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这才是一个得胜的道路。 또 성공하는 길입니다. 成功的道路。 손해 보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 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你明明可以不受亏损，但你依然自行吃亏，那就是为神的荣耀。 속지 않아도 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속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你可以不被欺负，但是呢，你为主而受这样的苦难的话，主会喜悦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몇 배나 더 보충해 줄 것입니다. 神会喜悦，会加倍的祝福你。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고 했습니다. 但格林多教会呢，却依然这彼此啊去欺骗。 예, 이제 9절로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到11节。 我们来读一下9到11节。你们岂不知不义的人不能承受神的国吗？不要自欺，无论是淫乱的、拜偶像的、奸淫的、做软童的、亲男色的、偷窃的、贪婪的、醉酒的、辱骂的、勒索的，都不能承受神的国。你们中间也有人从前是这样，如今你们奉主耶稣基督的名，并借着我们神的灵，已经洗净成圣称义了。 9절로 11절은 불의를 행치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到11节要求他们不要行不义。 여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说呢，不义的人是不能够承受神的国的。 특별히 여기 불의한 자는 기독 신자가 불의한 송사를 함으로 불의를 행치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也就是基督徒去行那不义的这种诉讼。 성도라도 불의한 일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哪怕是信徒如果行不义的事情，也不能够承受神的国。 불신자는 원죄가 있고 믿지 않는 불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물론 들어가지 못하지요. 不信的人，因为他有原罪，还有不义，所以呢，不能够进神的国，这是自然的。 그러나 믿는 성도라도 이 불의함을 행하고 나가면 이 심령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但哪怕他是信徒，如果有这样的不义的，那他就不能够享受心灵的天国。 신자가 범죄한다고 해도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虽然信徒哪怕犯罪，也不是说他要下地狱。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他会受到神的惩罚，会失去心灵的天国。 그래서 흑암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在黑暗当中，必会承受那地狱的痛苦。
이런 사람은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 역사가 중단되고 이들은 영원히 자라나지 못합니다.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진리를 분별도 못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지도 못합니다. 천국에 가서 상급과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과 상급을 만들어갈 재료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라도 그런 불의를 행하고 이런 지옥 고통의 터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那么这些陷入到地狱般的这种生活当中的基督徒应该怎么办呢? 그 깊은 구렁텅이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길은 사닥다리를 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他必须爬上那个梯子.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 나오는 비결이 있습니다. 那么有一个秘诀的.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必须要在这位主的面前要悔改，要接受主，要从中要逃脱出来。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所以呢，不要以为今天信了耶稣，那我就放任自己，这是错误的。 이런 자들을 소위 폐법주의라고 합니다. 这样的人是神所不喜悦的。 자유방종으로 나가는 것이죠. 他们就会进入到所谓的自由放荡的生活。 우리는 그런 말에 미혹을 받지 말고 모든 죄에서 떠나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我们不能受迷惑，我们应当离开这些罪，过一个圣洁的生活。 물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율법주의입니다. 当然，信耶稣的人不应当说呢。 主张说呢，你必须行律法才能得救，这是错误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我们把耶稣把他邀请到我的里面，成为我个人救主的时候，我们已经得救了。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실하게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他应该诚实的来遵行神的道才是。 항상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也离开罪，过一个圣洁的生活才对。 그러나 그런 불의한 죄를 짓게 되면 아주 하나님의 징계의 구렁텅에 빠게 된다는 거예요.如果他犯这样的不义的罪，那他就会陷入到神的惩罚当中。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에 의지해서 나와야 합니다.凭着信心去仰望耶稣的宝血的十字架。 그리고 밝고 광명한 세계에서 주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在光明当中去顺从他的话语去生活。 1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我来读一下十一节。 你们中间也有人从前是这样，但如今你们奉主耶稣基督的名，并借着我们神的灵，已经洗净成圣称义了。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주 타락한 한 구도시라고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是它处在一个非常堕落的一个港口城市当中。 그러므로 그 교회 회중들 가운데는 과거에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他们的会众当中肯定有以往就生活在那种生活当中的人。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但他们却成为了在基督耶稣里面能够罪得洗净，成为神的义的人。 법적으로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从法律上已经成为了义人。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已经成为那圣洁的人。 중생의 씻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成为重生得救的人。 그러므로 이제 그 행위에 있어서도 죄를 떠나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所以在其行为当中也应该离开罪成圣。 이제 세 번째 대제는 12절로 18절입니다. 第三个部分是12到18节。 음행을 떠나 주와 함께 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离开就是淫乱，成为与神合一的人。 12절을 보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12节。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凡事我都可行，但不都有益处；凡事我都可行，但无论哪一件，我总不受他的辖制。
옳은 것이라고 해도 유익이 없고 덕이 안 되는 것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哪怕是对的，但如果没有益处的话，那信徒就不应当去做。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유익이 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信徒时常应该成为神的荣耀，应该成为那造就人的，是要有益处的。 옳은 일이라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不要，哪怕那是一个对的事情，也不要被他所辖制，成为他的奴仆。 옳은 일이라고 해도 절제를 해야 합니다. 哪怕是对的事情，也应该节制。 가령 주일 때 음식을 먹는 것은 옳은 일이죠. 我们饥饿的时候吃食物是正确的事情。 그런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걸 먹으면 안 되고 절제 없이 너무 많이 먹어서도 안 됩니다. 但不能吃神所不允许的，或者是毫无节制的去吃很多食物。 찬송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赞美神归荣耀于神的事情是非常好的一件事。 그러나 설교 시간에 혼자 자기 혼자서 찬송을 한다면 그건 유익이 없고 손해가 될 것입니다. 但在别人讲道的时候，你在那里赞美的话，那这是不能够造就人的。 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在我们的言语当中也是一样的。 옳은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유익이 없고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哪怕是对的，但如果我们随意的来去讲的话呢，那也是没有益处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所以呢，不一定都是对我有益处的。 성도 간에 송사를 해서는 송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刚才我们也分享了信徒之间啊这个不可彼此审断的这样的一个理由。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那可能会遮盖神的荣耀。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传福音会出现障碍。 우리는 범사에 이 옳은 것이라도 항상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도록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我们必须在每个问题上都应当要成为要做到彼此受益处。 이제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哥林多前书》的第五讲。 수고하셨습니다. 谢谢大家。